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이상 중진 의원님들 10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11분이 참석을 하셨고,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어제 당선자 총회와 같이 또 동일하게 확인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윤지혁 당대표 권한 대행께서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어머니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5선 이상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4선 이상에서 또 하셔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언제쯤 결정이 나? 결정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최대한 빨리 찾아서 다음 원내대표님 선출되기 전까지 윤지혁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 찾아서 또 우리 전국위원회 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후보는 있을까요? 실명이 거론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관리형 쪽으로 가장 좀 나섰다고 봤는데, 전당대회를 치르는 비대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